안녕하세요. 저는 캘리그라피 송현아티의 송현입니다. 오늘은 쉽게 그리는 엽서를 그릴 건데요. 여러분들은 캘리 글씨를 쓰실 때 붓을 사용하시나요? 아니면 붓펜을 사용하시나요? 저는 붓을 많이 사용하는데 행사 때는 붓펜이 깔끔하게 글씨가 예쁘게 나오고 먹도 바로바로 말라서 붓펜을 주로 사용해요. 붓펜으로 사용하시면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럼 오늘은 매일 행복하진 않지만 행복한 일이 매일 있어 라는 글씨와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매일 행복하진 않지만 하진 않지만 행복한 일이 매일 있어. 행복한 일이 매일 있어.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연지색을 묻히고 빨간색, 더 진한색, 아주 진한색을 묻히고요. 매화꽃처럼 이렇게 다섯 잎을 찍어주는데요.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는 크게 한 송이 할게요. 둘, 셋, 넷, 다섯. 여기는 아주 작은 걸로 세 개. 변화를 좀 줄게요.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고요. 이파리를 그릴게요. 이파리는 노란색을, 연한 노란색을 한 다음에 연두색, 초록색, 더 짙은 색 순으로 이렇게 색깔을 만든 다음에 여기도 먹을 조금 사용할게요. 살짝 다음에 이파리를 해줄게요. 그리고 술도 그려줄게요.
이렇게 꽃받침도 먹으로 찍어주고요. 꽃의 꽃받침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수술도 그려볼게요. 수술도 이렇게 그리고요. 이렇게 촉촉할 때 입도 입도 이렇게 줄기를 입줄기도 간단하게 그려줄게요. 그리고 안에도 노란색을 살짝 찍어줄게요. 이렇게 그림이 완성되었네요. 저의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의 영상이 좋은 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희 캘리그라피 송연아트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